지역의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순서입니다.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줍깅을 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날씨인데요. 강서구에서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줍깅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서구 담당하는 박현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현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연결합니다. 강서 역사문화거리 줍깅 활동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인데요. 재단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상권도 살리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강서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양천향교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줍깅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BTV 주민통신원이기도 한 권태훈 문화해설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줍깅한 코스는 모두 강서구의 문화유산이 있는 곳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강서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문화유산이 있는 줍깅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양천향교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하나디를 시작으로 양천현악터 28공원, 강서평화의 소녀상, 경제정선미술관, 군산땅굴, 양천향교에서 줍깅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네, BTV 뉴스를 통해 버스 정류장이 변경된 28공원이 포함되어 더 반갑습니다. 강서 역사 문화 줍깅 언제부터 진행되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됩니까? 네, 오늘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 양천향교역 1번 출구에 모여서 다 함께 이동을 하는데요. 이날 초등학생 환경 동아리 환경과 놀자, 담배꽁초 없는 서울 강서, ESC 어르신 일자리 등 7개 단체 60여 분이 함께합니다. 현장 참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역사 문화 거리에서 진행되는 줍깅 활동이 더욱 확산되어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취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